인민 배우 엄길선.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이며 영화 연출가였습니다. 짓궂은 장난기와 함께 열정이 이글거리는 눈, 티없이 맑고 천진한 웃음, 젊음이 끌어넘치는 행동거지. 이것은 젊은 시절 엄길선 동지가 화면에서 보여준 성격이기도 했지만 그 시절 배우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후 그의 모습엔 원숙한 지성과 넓은 아량이 흘렀고 혁명가의 굳은 신념이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험의 예술이라고 하는 배우 수업이 가져다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이 전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당시 평양종합예술학교입니다. 그때는 이곳에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에 엄길선 동지는 제1기로 입학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때 경성에서 배전소 천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즐겨 했는데 짬만 있으면 그 성전탑도 그리고 같이 그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중앙예술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장 아바이가 그 아버지에게 배전소 전경도를 다 그리기 전에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다고 막 울음장까지 났다고 합니다. 엄길선 동지는 해방 전 일곱 형제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애어린 어깨에 지게를 지고 품팔이로 거리를 헤맬 때도 그의 마음속에선 늘 연극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후 평양에 예술학교가 생기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의 만류를 물리치고 도망을 쳐서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예술학교 시절의 엄길선 동지는 정말 많은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그 일화들에는 모두 엄길선 동지의 개성이 뚜렷이 비껴있는데 아직까지도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길선 동지가 한 번은 고향에 갔다 올 때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아주 귀여운 걸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길선 동지가 없을 때 익살꾼인 채풍기 동무가 그 강아지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똥 하고 바꿔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똥을 한 소리에 안고 들어온 채풍기 동무를 보자 동무들이 모여들어서 저저만큼 웃으면서 먹고 이러는데 마침 엄길선 동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야 이게 웬 똥이냐? 그래도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도 먹다가 근데 내 강아지가 어디 갔나 강아지가 이러는데 그 엄길선 동지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하나 둘 달아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달아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제일 착한 동무가 하나 그만 잡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나 그러니까 채풍기가 나가서 강아지하고 떡을 바꿔와서 어? 아니 그럼 내가 내 강아지를 먹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화가 난 엄길선 동지는 그 길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자기 강아지를 눈에 보면 아니까 덥석 쥐고 이건 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장사 할머니가 아니다 옳다 할 때 배를 보이면서 보라요 여기 엄가라는 성이 써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강아지입니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연기를 해도 생활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잠시도 멈추지 않는 그의 성격은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출연한 갈매기 호 청년들에 생동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일 아닙니까? 빨리 네? 고기를 잡도록 보장해둬야죠. 우리도 계획이 있어. 입에도 하루속히 바다에 띄워야지. 직장난 놈은 한참 고기를 잡아야 할 배들을 저렇게 묶여놓고 직장난 놈은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입에도 고기를 잡다는 되겠죠? 아니 이 동무가 왜 꼬치 따지고 야단이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의견을 제기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새로 등장한 개성 있는 영화 배우에게 매혹되어 축하의 편지를 보내올 때 원길선 동지의 성격과 사람됨을 잘 알고 있는 경성군의 고향 사람들은 영화 배우란 게 별게 아니구만, 자기 생겨먹은 대로구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 원길선 동지는 고충에 못이기고 있었습니다. 예술 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예술 영화 붉은 선동원의 관필 역을 맡았을 때 역 인물이 개조 대상이라는 측면은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관필의 성격이나 생활은 그가 노동 속에서 많이 보아왔고 체험한 것이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예술 영화 갈매기호 청년들의 반영된 생활 역시 바다라는 생활 무대는 좀 생소했지만 벌어지는 생활들은 그가 전공 시절에 체험했던 노동생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녘당의 의학도 지성이 있고 다정다감하며 정의감에 불타는 투사였습니다. 인덕병원집 딸인 영희와의 사랑선도 생소했고 옥중생활도 거치며 투사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전혀 체험할 수 없었던 생활들이었습니다. 배우의 체험은 꼭 자기가 겪은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엄길선 동무와 여러 작품을 같이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1964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1964년 12월 8일. 이날은 원길선 동지의 배우 생활에서뿐 아니라 조선 영화사에 특기할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원길선 동지는 혁명적 영화 창작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처음으로 몸 가까이에서 받아안는 영광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주인공 진명의 성격과 그 연기 형상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엄길선 동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날에는 그 덜렁덜렁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빗겨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뭐라고 할까? 사색에 비꼈다고 할까? 의학 공부를 하면서 투쟁의 길에 나선 지성인의 사색과 함께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신념이 강렬한 빛으로 안겨왔습니다. 이것은 영화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엄길선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려 내집은 성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향해 도쟁의 길을 구람없이 걸어갈 주인공 진명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참다운 영화 예술인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엄길선 동지의 신념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엄길선 동지는 수십여 편의 영화들에서 주인공, 주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들마다 인민의 절찬을 받았고 조선 영화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광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에서 돌이켜보는 성장의 걸음과 거기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체득한 참된 예술의 진리들을 글러쓴다면 아마 바다를 이룰 것이라고 엄길선 동지는 늘 얘기했습니다. 예술 영화 유격리 오영재는 항일혁명 투쟁 과정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들이 반영된 영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의 폭이 더 넓어지고 내용의 심도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오중욱 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이 영화에서 엄길선 동지가
주인공의 욕을 마다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혁명적 대작으로 창조하던 나날은 엄길선 동지에게 있어서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 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전형적인 형상을 파악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창작적 사색과 탐구,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지도를 몸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귀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초웅의 창작가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으로서 주인공의 성격 발전 과정을 역사적 사실과 결과하여 그린다고 하였지만, 군사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그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응당한 높이에서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작업 필름에 이런 빈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한 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연대장인 주인공이 준호가 학습을 집행하는 것을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보시고 지휘관이라면 마땅히 학습에서 나타난 교람을 거쳐주고 또 대원들의 준비 정도에 맞는 학습 방법을 연구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그 수송 방도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저 지금은 주인공이 저국광복회 10대 강연가를 부르면서 동생 준호가 보는 앞에서 대원들에 대한 학습을 흥미진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위에서 새롭게 형상 창조된 것입니다. 아주 잘 불렀습니다. 노래 공부는 이만하겠는데 동무 좀 일어나시오. 10대 강령 제1조의 내용을 다시 얘기해 보시오.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 통일전선을 그럼 방금 배운 노래나 불러보시오. 예? 네. 2000만의 조선 동포 총동원하여 반일혁명 통일전선 굳게 다지고.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국내 혁명 조직들의 그 저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침투시키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 그리고 이 국내에 공작하는 준민을 만나서 거무해주는 장면, 또 유격대원들이 식량과 멧돼지 고기를 구해왔을 때 사령부를 생각하며 식량과 멧돼지 고기를 남겨두는 장면, 이 장면들은 우리 장군님의 그 지도 위에서 새롭게 보충 완성되고 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신문과 방송으로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용제에 인민상을 수여하며 주요 배우들에게 인민배우,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이 보도됐습니다. 평양 대국장에서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용제에 대한 인민상 수여식과 인민배우, 공훈배우 칭호 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1969년 5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대국장 기빈실에서 친히 저희 아버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이번에 예술영화 유격대 오영제를 보시고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옹길선 동무에게는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하라고 교시하셨다고, 우리 당은 동무가 말로 쏘가 아니라 실천 행동을 통해서 수령님의 신임에 꼭 보답하리라 믿는다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공적은 뒤에 두시고 혁명전사가 받아하는 행복과 영예를 대견히 여겨주시며 몸소 찾아오시어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에 옹길선 동지는 목매여 눈물만 흘리고 흘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이의 사랑에 비길 수 있으며, 태양의 빛이 아무리 따사롭다 한들 그이의 자유로움에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연출가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어 정력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빛나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하나의 영화 창조 과정은
옴길손 동지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문예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명적 소양과 예술적 기량을 끊임없이 높이는 학교였으며 잊을 수 없는 배움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성장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